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. 되게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요. 야당 특히 극우 정치에 대한 심판이냐, 극우 야당에 대한 심판이냐,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힘 실기냐, 의도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2016년 총선 이후에 대선을 치러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죠. 그 개혁 지지부진 한 이유를 의회 권력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요. 그게 아마 작년인 코로나 이 사태가 진전되기 전까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의회 권력 교체에 대한 여론도 높았고, 그 반면에 민주당이 매우 개혁에 있어서는 미흡하다, 부실하다 평가를 받았던 게 동시에 있었는데, 코로나 정부가 같이 붙으면서 정부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서 결과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그 야당 심판이 가는 속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. 뭐 이번에 미래한국당까지 합쳐서 겨우 100석을 넘겼다는 게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됐던 부패 정치인들에 대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주표도 굉장히 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주목을 받았던 여러 부패 정치인들이 이걸 거의 다 낙선을 했죠. 또 잘 보면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민생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중도에서 그 4년 내내 지지율이 멸렬했었죠. 존재감 없었다. 민평당 이름이기도 했고 대한신당이었나요? 이름도 이제 헷갈리는데 바른미래당 66개 또 보시면 하태경 의원 거의 다 이번에 또 다 작성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존재감 없었다. 중간에서 이러저도 아니었던 정치인들도 대거 심판을 받았습니다. 근데 저는 하나 이제 김원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의문이 든 게 보통 야당 심판이라고 한다거나 현 정부 힘을 실어준다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다수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 기권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역대급으로 지금 투표율이 높았다 그러면 정말 인증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일까? 아니면 이제 문재인 정부 4년차 되면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심판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할 텐데 이 투표로 많이 참여해서 결과적으로는 의회 권력까지 바꿔버린 이 결과는 유권자들의 그 마음은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핵심적으로 부재했다. 대한세력이 부재했다. 민주당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중도에서 너무나 지지율이 멸렬하고 미래통합당을 대표되는 보수 그리고 거대의 야당은 변함이 없는 것 시대착오적인 것 계속 보였고 그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밀어낸다라는 부담을 이게 이제 코로나 정치가 발생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뭐 어제 밤새 봐도 통 결과는 근데 지금 운동 차원에서는 제가 연동형 비례제에 도입 운동을 했던 당사자로서 연동형 비례제는 제가 없다. 저희는 그 얘기 충분히 앞으로도 선거법 개정 운동을 해야 될 것이고 의석수 확대를 해야 될 텐데 운동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 도입 운동 실패를 한 것이죠. 완벽하게. 그게 저희 의지가 충분히 됐다고 유권자의 설득이 됐다. 어쨌거나 미래한국당과 시민당이 선택을 하셨으니까요. 유권자들이 거대한당이 짓밟았던 것도 있고 지금 보시면 두 위성정당의 지지율 그리고 지역국까지 합치면 이분들의 지지가 70% 안팎이 될 거예요. 근데 여기서 96% 가까이 장악을 했거든요. 저희 선거법을 바꾸자 했던 지지가 사라진 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투표한 만큼 의정을 가지 않는 그 불비례성은 다시 한번 확인해. 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 다 나오는데 이 양당제가 도착이 됐을 때 민주당이 아쉬워할 게 뭘까? 개혁 정치 있어서는 유권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제대목을 하라고 표를 붙일 수 있지만. 아쉬울 게 없는 민주당이 지금껏 뭐 앞서 재벌개혁도 그렇고 규제 완화 일관된 정책도 그렇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기후 위기, 젠다를 포함한 소수자 인권 문제, 특히 정치 개혁 문제 제대로 나설까?
양당제가 됐을 때 지금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지금 할 수 있을까? 저희 운동 단체로서는 굉장히 의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탈탈 조건 다 사라졌거든요. 제대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. 열린 우리당 사례 말씀하셨잖아요. 저희가 스킬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요. 갑작스럽게 의석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질이 멸렬한 다음에 10년,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얘기했죠. 제 기억은 그게 백석이 되지 않는 열린 우리당 다음에 선거에서 2008년인가? 네, 백석이 되지 않는 의석을 봤는데 그쳤던 경험이 있습니다.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경험을 쌓이고 쌓였는데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. 지금까지는 미래통합당 탈퇴했지만 지금 그런 조건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시민운동단체가 더 밀어붙여야 될 그런 상황이 처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국의 급격한 변화 중에 얘기를 하는 게 지식의 사회가 무너졌다, 언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. 지식인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언론이 이제 막판에 거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련해서 굉장히 정치계인 많이 보죠. 보수 경제 중심으로 앞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의 위기가 어떻게 극복하면 굉장히 큰 관건이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. 보수 언론은 어떤 역할을 더 하려고 할지. 근데 분명히 확인된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것은 언론의 그 역할이 이제 끝났다. 아무리 애써도 정치개입 하려고 하는 것도 유권자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. 이런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시민운동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이 정책 선거인데 역시 이번 선거에서는 공약을 보지 않는다. 정책을 보지 않는다. 이것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. 저희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있었던 상황.